어때요? 생각보다 잘했네요. 언제 이렇게 잘하는 거 같아요? 어젯밤에 회사에서. 밤에 나와서 일을 했어요? 오, 아,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해요. 정말요? 지순영 씨. 예. 제품 보관실에 가서 테스트할 제품들 좀 받아와야 되는데 어딘 줄 알죠? 그럼요. 같이 가요. 그래요? 자, 우리 BM들 뭐 모이시죠? 왕세빈 씨? 왕세빈 씨도 요리 좀 와서 앉으세요. 네? 우리 오래간만에 전체 미팅 좀 합시다. 죄송하지만 전 디자인실에 미팅이 있는데요. 뭐 할 수 없지 뭐. 내가 일로 와요. 바쁜 사람은 또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야. 이 지금 천연 화장품에 대해서 그 어떻게 되죠? 정의에 대해서 내린 거 아까. 아. 예, 준윤 씨.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요. 예, 화학 화장품의 화학. 우리 또 사이 씨는 먹을 수 있다고 광고되는 일반 천연 화장품은 합성이라고. 근데 이 천연 재료에 만드는 그 우리가 들어가는 그 방. 어때요? 괜찮은데? 오늘 저녁부터 교체 작업할 거예요. 준비해줘요? 알았어. 아, 근데 이 조각상은 어디에 둘 건데? 로비? 아니요. 화장실 앞 공간에 둘 거예요. 화장실 앞? 요즘은 화장실을 문화 공간으로 이용하는 추세잖아요. 이거 진짜 어렵게 구한 작품인데 좋죠? 암튼 나한테 맡겨봐요. 분위기가 확 달라질 테니. 그럼 저녁에 봐요. 그래. 설마 저 배웅하려고 일어선 거 아니죠? 마케팅실에 갈 일이 있어. 좋다 말았네. 가요. 세빈 씨. 저랑 얘기 좀 해요. 죄송합니다. 저 바빠서요. 아, 이게 나는 안 하는 건데 남자들은 이게 아, 싫어하잖아요. 그래? 아, 곱다. 어때요? 네? 지순영 씨. 예? 오늘까지 올리란 보고서 다 됐어요? 네, 다 됐습니다. 냄새가 좋아.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. 왜 그래요? USB가 없어요. 예? 아니 조금 전까지 있었잖아요. 보고서 어떻게 됐어요? 뭡니까? 저 보고서 다 해서 담아놓은 USB가 없어졌습니다. 지금 장난쳐요? 지금 그 장난 같은 말을 나한테 믿으란 겁니까? 능력이 없으면 밤을 새서라도 만들어야지. 그 보고서 오늘 임원회의 때 가지고 들어가야 했는데 어떡할 겁니까? 분명히 다 해서 났는데. 아, 변명 같은 거 필요 없어요. 내일까지 다시 해요. 한 번만 더 이런 실수하면 여기서 끝입니다. 알았어요? 하드에 저장도 안 했어요? 네.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. 근데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? 분명히 책상에 뒀는데 누가 일부러 치웠을 리도 없고. 저기 어제 저한테 주신 USB 복사본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거 원본은 어디 있어요? 내 컴퓨터에 있죠. 그럼 그거 다시 복사해 주세요. 그게 있으면
오늘 밤 안에 다시 할 수 있겠어요? 해야죠. 다시 실수하면 뭐 끝이라고 하시잖아요. 이거 암만 생각해봐도 누군가 고의적으로 없앤 게 틀림없어요. 잘 생각해봐요. 누가 그런 짓을 했을지. 절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군지 짐작도 안 가요. 왜 그렇게 적이 많아요? 그러게요. 나야? 오빠, 오늘 약속 알지? 아니, 무슨 약속? 오빠, 오늘 지수 만나기로 한 날이잖아. 그게 오늘이었어? 아, 저 미안한데 지수한테 다음에. 알았어. 그래, 시간하고 장소 문자로 넣어줘 그럼. 지금 어떤 줄 알아? 내 얼굴이 왜? 도살장에 끌려나온 소 같은 표정이잖아. 지수 오면 페이스 체인지 해줘. 알았지? 걔가 오늘 얼마나 기대하고 오는데. 알았어. 저 사람 누구예요?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? 오늘 저 자식 만나려고 그렇게 차려입고 나왔어요? 저한테 무슨 자격으로 이러시는 건데요? 사람 마음 가지고 놀면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. 누가 사람 마음을 갖고 놀아요? 그럼 갖고 논 게 아니면 뭐예요? 좋아한다는 말 그렇게 쉽게 하고 그렇게 쉽게 아니라고 하고. 주명 씨 쉽게 한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? 저 내릴게요. 그 사람 기다려요. 아니, 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 언제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고 했어요? 세빈 씨 좋아한다는 그 말, 그거 내 진심이라고요.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아무데도 못 가요. 저기,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? 이렇게 계속 고집 피울 거예요? 고집은 당신이 피우고 있는 거야. 어? 당신 지금 이러는 게 세빈을 도와주는 길이 아니라 세빈을 망치는 길이라고. 그걸 왜 몰라? 그럼 기어이 일을 터뜨리자는 거예요? 제발 순리대로 삽시다. 아,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? 당신하고 나하고 뜻이 이렇게 안 맞는데 한 집에서 어떻게 살겠어요? 어? 여보! 알았어요.
내가 이 집에서 나가주면 될 거 아니에요?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? 당신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데 내가 어떡하겠어요? 이 집을 나가주는 수밖에. 아니 이게 집을 나간다고 해결될 문제야? 그럼 어떡해요? 세빈이 생각하면 말을 못하고 순영이 생각하면 말을 해야 되고 날 더러 죽으라는 거예요? 아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?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어요. 아휴 나 나가서 소식 없으면 이 세상 가직한 줄이나 아세요.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아이고 내 팔자야. 아니 다 늙어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. 그래 세빈이 이놈의 시집에 그 팀장이랑 결혼만 못해봐라 그냥. 왕세빈, 앞으로 또 속썩이면 가만 안 둔다. 야! 너 뭐야? 뭐긴 뭐야! 이 등신, 머저리, 회사, 말미잘! 오빠 때문에 내가 오늘 얼마나 지수한테 당한 줄 알아? 야, 그렇다고 사람을 보자마자 때리냐? 아이고, 아이고. 니들 또 싸우니? 또 싸워? 할머니, 오빠 혼 좀 내줘요. 아, 무슨 일로 그러는데? 내 친구 지수하고 오늘 소개팅하기로 해놓고 오빠가 도망갔단 말이에요. 아, 왜 도망을 가? 그 왕녀씨가 뭔데? 우리 물먹이냐고. 너 말 조심 안 해? 왜? 왕녀씨를 왕녀씨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?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? 왜 번번이 그 여자한테 끌려다니냐고. 말 조심하라고 했다. 내가 왜 말 조심해야 돼? 그 여자가 오빠 애인이야 뭐야? 애인이면 어쩔 건데? 뭐? 아니 너 뭐라고 했니? 너 앞으로 조심해. 할머니도 들었죠? 왕녀씨가 애인이라는 말. 아줌마!